네, 시초가보다 낙폭을 조금 더 확대시키고 있는 10시 구간입니다. 시장 상황도 한번 짚어보시고요.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오늘 김성우 팀장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고된 악재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기다. 자, 경계감을 높여야 한다. 예고된 악재는 뭐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여러분,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을 구사하고 계세요? 변동성 장세에서 ETN이라는 상품이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대요. 증시가 출렁이자 수익률이 40%. 최근에 ETF와 ETN의 월간 수익률을 보더라도 높은 건 50% 가까이 되고요. 이러한 어떤 상품이길래 이렇게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인지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두 가지를 비교하자면 ETF 같은 경우는 일정 이제 종목을 산출해서 이제 지수화하는 상장된 상품을 지수화하는 건데 ETN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증권사에서 발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ETF는 이제 운용사에서 그것을 예. 이제 발행해서 조금은 약간은 틀리지만 ETN 같은 경우는 이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 ETF보다 좀 많다는 점이고 그리고 선택과 집중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이 ETN의 광범위한 투자보다는 좀 더 우리가 집중해서 투자를 네.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빅스 ETN 10월에 한 달 수익률이 46%. 최근에 관심이 크게 증폭되고 있는 건 양매도 ETN, ELS 대안 상품으로 부각받고 있다. 오늘 시가 쪽의 상위 종목들이 줄줄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증시 이외에 여러 상품 시장과 관련한 변동성 장세와 관련한 전략 포트폴리오 다양화 관심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다양한 측면으로 한번 생각을 구사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이슈입니다. 유가가 결국 60달러를 내줬습니다. 감산 반대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배럴당 60달러 이탈, 트럼프 오펙 감산 반대 발언과 증시 하락에 이 11일 연속 지금 유가는 하락하고 있는데요. 1983년 이후의 최장기간의 하락입니다. WTI는 전 고점 대비해서는 그러니까 지난 8일 대비해서 20% 이상 떨어지며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열 하루 동안 연속 하락입니다. 그런데 유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하락해야 된다라고 계속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오펙에 대한 견제구라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사우디가 이제 그 관련된 이제 사우디 관련 유가 이제 수출을 이제 미국에서 제한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반감 효과로서의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과 사우디의 그동안의 우호적인 관계에서 사실은 사우디와 러시아와의 다른 이제 그 대체 국가로서의 우호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트럼프가 많이 좀 그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유가가 추가적인 이제 급등 상승을 사실은 부정하는 측면이 뭐냐면 소비에 따른 위축을 토래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경기가 개선된다는 의미의 반등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측면에서도 사실 유가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것을 어느 정도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유가라는 상황에 네. 이번에 나온 수입 물가가 4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지난달인데요. 수출입 물가 동반 상승, 수입 물가 수출 물가보다 1.0%포인트 상승폭이 더 컸다. 근데 이 고유가가 불과 지금 2주 사이에 네. 이렇게 유가 고유가에서 저유가로 60달러를 이탈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가장 특징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IT주 동반 약세입니다. 특히 애플, 이 뉴욕 증시를 끌어내린 요인인데요. 애플발 악재에 애플 관련주도 오늘 한국 증시에서 줄줄이 약세입니다. LG이노텍이 크게 하락을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10월 급락장 이후에 다시 약세장에 진입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1위 애플이 5% 하락하면서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촉발하며 3대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아이폰의 센서, 3D 부품을 공급하는 루멘 센텀 홀딩스가 무려 33% 폭락했습니다. JP모건은
애플의 목표 주가를 올해 이번 달 들어서 두 차례나 하향 조정하고 있고요. 자, 애플과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우리 IT주의 이런 영향들 어떻게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애플의 고객사로 봤을 때 LG 이노텍과 그리고 오늘 뭐 영향폭을 받은 삼성전자와의 그런 하락폭의 이 관련성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LG 이노텍은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스마트폰의 판매 부진에 따른 하락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삼성전자는 이제 앞으로 나올 폴더블폰의 약진과 그리고 네. 반도체 업황의 우려감보다 최근에 선방하고 있는 그러한 이 수요 문제로서 제가 해결이 된다면 삼성전자가 오히려 주가가 하락되는 또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애플과 네. 삼성전자 연관성은 크게 없다. 크게 없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이 되고요. 예. 뭐 애플과 같은 경우도 내년에 뭐 폴더블 관련된 이슈가 나오겠지만 당장 우리가 애플의 실적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요소는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이제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우리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사실 3분기 실적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실적 우려감 그리고 4분기 비수감 때 비수기 관련된 네. 흐름 때문에 빠지는 건데 상당폭의 낙폭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투심 악화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향후 본다면은 네. 추가 하락 시에는 오히려 또 매수 기회가 조금은 다가오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죠.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그 의견이 예, LG 이노텍도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예. 투심이 좀 더 이탈을 네.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단계 더 레벨 다운이 된다면 그때 가서도 보셔도 되겠지만은 오히려 삼성전자는 지금에서는 네. 매수 기회로 판단을 SK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 네. 하이닉스가 오늘 삼성전자보다 더 떨어지는데. 뭐 사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삼성전자를 하락을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의 요소가 이제 폴더블폰이라는 가장 특징적인 이제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보여지고 있다면 SK 하이닉스는 그동안에 집중됐던 D램의 매출 비중이 낸드로 조금 어느 정도 우리 실적이 양분돼야 되는데 당장은 실적이 양분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에 한 표를 예. 좀 더 주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IT 안에서도 좀 의견이 다릅니다. 가장 최선호주를 꼽고 있는 종목들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어제 거래량이 폭증한 종목이 있었어요. 온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주가가 16% 올랐고요. 거래량이 1010%의 폭증. 사실 요새 주가가 좋지 못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2015년 이후에 주가가 가장 낮은 상황이다. 저평가 매력이 높아졌다. 혹독한 체질 개선이 빛났다라면서 어제의 주가 상승을 날아오는 온스템 임플란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가가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어제만 이렇게 반짝 상승을 보였는데 거래량이 1010% 폭증과 52만 주를 무려 기록을 했습니다. 온스템 임플란트 영업이익이 173% 이상 증가를 했는데 해외 매출이 상승하며 외형 성장을 이끌었는데요. 지속적인 외형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비용 문제가 온스템 임플란트의 늘 불안 요소였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앞으로 이런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의 축소가 정책적 수혜를 집중적으로 받으면서 실적 개선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요소도 좋고 다양한 부분에서의 회복이 포인트가 우리가 마련이 됐는데 지금 보면은 온스템 임플란트는 가장 특징적인 게 연령대가 70세에서 65세로 대상군이 낮아졌다는 거 하나고 그리고 우리가 본인 부담 비용이 50에서 30%로 좀 더 낮아졌다는 데 대해서 온스템 임플란트의 향후에도 실적 개선도 예상이 되고 그리고 지금 국내 이런 정책적인 요소가 사실 해외 수입 업체를 제외하고 국내 업체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온스템 임플란트가 각광받는 부분이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라는 점이 또 그리한 유리한 요소로도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경쟁 업체라고 볼 수 있는 덴티움 같은 경우가 네. 주가의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상당 부분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온스템 임플란트는 그동안의 주가 하락이 밸류에이션 매력도로 작용했을 거고 상대적으로 덴티움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고점을 찍고 나서 예. 상당 부분 이제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운 요소 예. 때문에 최근에서 수급적인 요소가
덴티움에서 오세움 임플란트로 넘어가는 이동하는 그렇죠. 그런 양상이군요.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는 오늘 상황입니다. 그래서 덴티움이 8% 하락하고 있고요. 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어제 16% 급등이면 오늘 좀 눌릴 법도 한데 왜냐면 증시가 지금 양시장 약세잖아요. 근데 잘 버티고 있어요. 약보합입니다. 증권가에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잇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스템 임플란트의 목표 주가를 9.1% 올려 6만 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현대차증권도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앞으로의 많이 빠진 것에 대한 저평가 매력과 실적, 이 비용 부담 덜어낸 것들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여기까지 봅니다. 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있는다 함께했습니다.